출석 보겠습니다. 예. 오늘 몇 명이죠? 아, 예. 오늘 사진 촬영하신다고 한 50명 오신 것 같은데, 예. 비가 와서 계속 사진 촬영이 밀렸는가 봐요. 지금 사진 찍고 있다고 산업성계 사진은 다음 달로. 근데 다음 달에 그때 다시 한번 오셔서, 예, 사진 촬영하면 되겠습니다. 서기보고, 예. 아, 서기보고는 아니고, 그, 회계보고, 우리가, 예. 서기보고, 일단, 서기보고는 우리 산업선교 원래 회보에, 예, 기재되지 않지만은, 예. 처음에 3기업 이제 보고가 있었습니다. 3기업 보고에서, 예, 우리 그 유튜브 광고팀들, 예, 지원하는 부분에서, 예,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었고요. 또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예, 이제 집중 훈련을 통해서, 예, 교회 잃어버린 곳이 빈 곳이 예배라는 사실 다 메시지 받았지 않습니까? 사실 조금 충격이었거든요. 빈 곳은 청소년이고 후대고 237인 줄 알았는데 예배가 빈 곳이라는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진짜 예배를 잃어버린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놓고, 예, 이모님 사이에서 조금 이제 같이 이제 의논을 했었습니다. 대수시면 우리가, 예, 예배를 잃어버린 후대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좀 많이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기획해서 움직이겠다 이런 부분을 많이 했거든요. 집중훈련 통해 가지고 우리가 랩런트하고 대화를 해보지 않습니까? 예. 이게 3명, 4명 모이면은 3시간, 아니, 1시간 이상을 포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에 마이크 잡으면 한 10분, 20분밖에 못해요. 예. 근데 그만큼 후대들하고 같이 만나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예배 형태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합해서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가 뭐가 있나 그러면 3기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3기업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특별위원회 갔지만은 산업선교 산하에 있습니다. 산업선교 산하에서 3기업이 진짜 랩런트들 현장에서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이나, 예,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인턴십 하기 위해서 3기업들이 참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3기업의 회비는 3기업에 관심 있는 중직자들이, 예, 모여서 회비를 내서 그 회를 움직이는데, 예,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그냥 하드웨어에서 멈추지 말고 소프트웨어까지 움직일 수 있는 3기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산업선교 의견을 받아서 이제 원래 그 뭐 이모님 사이트 받아서 3기업에 대한 지원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모님 사이에서는 3기업에 대한 이 결정을 냈는데, 예,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 같으면은 원래에서, 예, 의견을 물어서 수렴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기업이 하는 일들은 현장에서 산업에 대한 부분에서 인턴십 할 수 있는 랩런트들 발굴해서 이때까지 계속 인턴십을 해오고 같이 동행하고 움직이는 그 역할을 했었어요. 하드웨어 쪽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도와줘서 같이 기도해주고 방문해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예, 랩런트 스타트업 할 때 이제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역할도 조금 하고 기획도 하고 이렇게 움직여갈 수 있는 이제 3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월 우리가 한 이제 산업선교 재정도 있고 이래서 한 10만 원 정도를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모님 사이에서, 예, 의논을 냈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이모님 사이의 의견을 받아서 이제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예, 원래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서, 예, 진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 이게 통과되면은, 예, 산업선교 회비 그 카톡방에 산업선교 회비 밑에 3기업 이제 회비 내는 그 계좌번호도 같이 집어넣겠습니다. 월 그것도 똑같이 만 원이거든요. 예, 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3기업을 통해서 진짜 교회 빈 곳이고 산업 현장에 있는 그 랩런트들을 조금 도울 수 있는 부분, 예, 조금은 재정을 갖고 있어야지, 예,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청년들하고 대학부 이런 애들이 보면은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고 여기 부분들이 많이 움직여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 예, 제가 3기업 그 지원권에 대한 부분을, 예, 안건을
지금 한번 묶였습니다. 상기업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산업선교 재정에서 월 10만 원씩 이제 후원하는,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투표 할까요? 예, 동의 나왔습니다. 대상, 대창? 이 카드. 죄송합니다. 예. 가시면 이해하십시오. 예. 아니신 분 없죠? 네. 그러면은 산업선교, 예, 원래에서 3기업한테, 예, 월 1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WNC가 타운별로 진행이 됩니다. 아시지만 용사님이 재정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아마 타운별로 진행하면은 약간의 진행하는 데서 이제 조금 본부에서 지원이 조금 적을 수도 있어가지고 산업선교 요청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 요청이 들어오면은 예, 산업선교에서 예, 이제 대구 타운별 WRC에 지원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모님사에서 예, 단발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는 이런 부분들이 예, 이모님사의 회의록에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예,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보고 예, 회계보고는 보시겠지만은 예, 산업선교 집중훈련인 결산보고도 있었고요. 결산보고하고 회의 이제 우리 회계 보고도 같이 있습니까? 아 예, 같이 있네요. 예,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중훈련 결산보고만 있고 그건 없네요. 예, 없어요. 예. 산업선교 결산보고는요, 예, 보시는 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다 하고 잔액이 예, 9만 어? 있어. 근데 그건 왜 없지? 아, 옆에 있네, 옆에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예, 회계보고 옆에 있습니다. 예, 잔액 예, 31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7월 11일에 그 산업선교 집중훈련 그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요는 산업선교 그 주관으로 해서 집중훈련이 진행되었고요. 참여 인원은 93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 성도가 83명 그리고 교역자 10명으로 해서 되었고요. 우선적으로 지출 내역으로는 167만 9천 원이 이제 지출되었습니다. 다가 부분이 111만 6천 원이 예, 지출되었고 담임 목사님 사례 비용으로 30만 원.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이제 각 기관별 회장님 포함해서 석식이 준비되어서 25만 5천 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명찰 준비하면서 8천 원으로 해서 지출이 되었고요. 회비로는 우선적으로 3만 원으로 이제 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납부자는 65명이 회비를 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때 처음에 들어올 때 그 발열 체크하면서 일단 그 계좌 받으실 분에 대해서는 그 계좌 요청을 드렸는데 그분 빼고는 일단 저희들 수입 내역으로는 177만 원이 이제 수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잔액으로는 9만 천 원이 예, 남아 있었고요. 예, 그렇게 일단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네네네네. 아, 네네네. 네. 아, 예예예. 예. 네, 일단은 회비 낸 사람도 있고 안 낸 사람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예예예. 네예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잔액은 9만 천 원인데 일단은 산업선교 계좌로 일단 지금 되어 있고요. 받은 자체가 산업선교 계좌를 받았기 때문에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제가 오늘 계좌로 그 뭐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대부분 다 내고에 이제 대학부하고 청년부 찬양팀에서 예, 대학생들 이제 찬양 인도하면서 해배를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예? 아, 그거는 네. 뭐 교육자고 전체 다 포함해서 이제 인원을 측정하다 보니까 예, 그렇고. 그렇고 예. 다른 건 뭐 식사는 우리는 마쳤는데 목사님은 6시 반 넘어서 식사를 해야 되고 교육자들하고 일비서서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아마 그거는 지출했는 걸로 되었습니다. 예. 다른 거 뭐 이렇게 요거 집중 훈련에 대해서는 장로님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상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뭐 나부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예. 네. 예. 이제 이모님 사이 때는 조금씩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이때 보고 안 되는데 대충 쓰면 그런 부분은 같이 이제 소통하면서 기재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길게 보셔서 산업선교 같이 간다는 이제 생각으로 또 상기부 산업선교 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보고하려는 게 있으면 보고해서 서기 팀들은 조금 우리 강사님하고 생각하셔서 이모님 사이에서 있는 회의록을 녹취록을 이모님 사회 때 올립니다. 예, 이모님 사회 때 보시면 되고 그거를 원래 때 보고할 수 있도록 요점만 딱딱딱딱 적어서 예, 우리 좀 요거에서 이제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예,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이제 서기하고 간사님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실수 없도록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 하고 예,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님, 총무보가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선교도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번에 훈련 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시작이니까 그때 같이 된 족, 자기들 멤버 아실 겁니다. 거기를 그냥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연락하시면서 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 항상 이제 오늘 말씀 제자 나오셨는데 제자로 생각하시고 같이 가시면서 또 거기에 맞는 또 다른 랩먼트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하시면서 1회가 아니고 다음에는 여기서 더 계속 이제 더 확장되니까 그거 놓고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18일부터 19일까지가 산업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는 타운별로 합니다. 하는데 이제 본부에서 이제 뭔가 하면은 자체 내에서 해야 됩니다. 뭔가 하면은 옛날 같은 본부에서 이렇게 해서 무슨 여러 가지 주제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나와서 포럼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대구는 대구 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대충 회의를 했었는데 대학부와 청년부를 위주로 가면서 랩먼트를 키우는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인 사람을 세우기로 했거든요. 이제 우리야 좀 너무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진짜 애들이 필요한 예, 물론 전문가도 좋지만은 진짜 우리한테 피워받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위주로 좀 멘토를 만들어서 할까 지금 생각 그렇게 이야기 나왔었는데 아직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만나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좀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은 다음 달로 연기됐거든요.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헤비 같은 이런 거는 이제 뭐 얼마를 내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나오셨잖아요.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현금은 다 하나님께 공장에 사용되니까 그에 대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산업선교가 상기업과 같이 하는데 아마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좀 많은 역할을 더 해야 될 겁니다. 그래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체 이제 집회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어요. 타운별로 다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WRC도 이제 처음 이렇게 타운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 많이 좀 혼돈스러워요. 본부는 본부에서 주는 매뉴얼대로
일정표 달아서 요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라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메뉴를 주는데, 사실상 인프라가 돼 있는 이제 지역에는 이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대구 같은 경우는 렘넌트 데이 하던 그 인프라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 교육대 있기 때문에 진행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산업 선교는 느끼리 한번 해봐라 던져놓은 거 똑같이 또 던져놨는데 잘 모르는데, 대학 청년부와 같이 이제 회의를 좀 했었어요. 됐었으면은 영산업인들이 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개교회를 가보면은 저희 산업선교, 우리 교회 산업선교회만큼 이렇게 잘 되는 데가 잘 없어요. 예. 대구 산업선교회 가면 이만큼 안 모여요. 한 요만큼 모여요, 요만큼. 요쪽 줄 요만큼. 네다섯 명, 열 명, 요렇게 이렇게 다 모여서 전체적인 부분을 갖고 하는데, 파라에서는 어떤 조직이든, 뭐 대학부도 마찬가지고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산업선교도 마찬가지고 장로회도 마찬가지고 똑같지만은, 저희 교회가 어쩌면 대표적인 역할을 조금 움직여서 일 세워나가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하나교회에서 봤던 그 부분 똑같이 대수 있으면은 대학 청년들이 연합할 수 있는 자리가 이번에 이제 그 세계산업인 대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구 경북에 있는 청년들하고 대학들이 같이 좀 국들이 움직여서 서로 포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마 전문병 모임에서 좀 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산업인들이 같이 신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토요일 오후에 같은 부분은 대학 청년부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진행을 회의를 그렇게 1차적으로 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차후에 보면서 보고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대구든 뭐든 다 어떤 이제 기관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하나교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우리 소통하면서 움직이면서 기도점으로 잡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진행을 그렇게 하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있으십니까? 네. 다른 안건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7월 산업선교 원래 이렇게 마치도록 할까요? 네.